안녕하세요. A팀 매니저 앨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파이낸스 코리아 거래소 원화 입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보안 3단계 이상을 완료해 주시고요. 계정 보안 3단계 이상 완료하신 분만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파이낸스 코리아 거래소 홈 화면입니다. 하단 메뉴에 자산을 눌러보시면 KRW라고 보이실 텐데 코리안 원,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터치해주세요. 입금을 눌러주세요. 입금할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자금 박스를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송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KRW10000 처리 중이라고 뜹니다. 만 원을 입금 예약했다는 내용이 표시된 겁니다. 터치해주시면 하단에 입금 은행 정보창이 뜨는데 계좌번호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를 터치해주시고 계정 보안 3단계 인증하셨던 계좌 스마트 뱅킹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계좌 이체에 들어가셔서 입금 신청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주셔야 돼요. 전 아까 만 원을 입금 신청했기 때문에 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입금 정보에 은행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는 조금 전에 복사한 계좌번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은행 메모를 암기해주시고 입금 통장 표시에 받는 사람의 은행 메모를 입력하셔야 돼요. 은행 스마트 어플마다 조금씩 다른데 메모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입금 통장 표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 헷갈리신다면 두 번, 세 번, 여러 번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받는 사람의 은행 메모를 잘못 입력하시게 되면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실행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체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럼 30분 안에 원화가 입금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소에 원화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XGP 회원님들 실수 없이 거래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혹여나 실수하셨다면 카카오톡 친구에서 디지파이낸스 코리아를 추가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자세하게 문제 해결을 도와주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A팀 매니저 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AML 시행 관련 은행 측의 협조 요청으로 인하여 원화와 암호화폐는 입출금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원화의 입출금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암호화폐의 출금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금은 평일과 주말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